자유롭게 술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제한이기 때문에 터질 때가 있으세요. 한 줄은 알아서 자급자도 하시는 분들. 일단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오늘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신 주인공과 함께 영화에서 들었던 감동 코멘트 그런 거 질의응답식으로 좀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강연처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 그 질의응답식으로 할 거고 선전에 질문 좀 적어달라 해서 적었는데 질문이 엄청 많네요. 이래 많은 질문. 네, 어쨌든 이 질문 받은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쑥스럽네요. 우선 질문 워낙 많이 적어주셔서 하나씩 겹치는 건 좀 넘어가고 하나씩 그냥 해보죠 뭐 짧게. 네.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였냐. 2008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제일 많이 회자된 문구가 있어요. 제가 편지 중에 제 편지에서 그 영국 총리를 부시의 포들이라고 그때 놀렸었거든요. 영국이 이라크 파병을 뭐 미국 따라서 한다. 부시의 푸들이다 총리가. 그리고 그거를 제 빗대서 얘기를 했죠. 이명박도 푸들이다. 너무 사대적이고 너무 그러지 않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4대 정권으로 폄하했다. 국가방법 위반이다. 요구하나라. 그리고 2008년에 그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가수 신해철 씨가 북에서 인공위성 쐈을 때 신해철 씨가 글을 한번 썼었어요. 경축이라는 글 써갖고 회자 엄청 됐었는데. 네. 이게 통일되면 우리나라 인공위성인데 좋은 일 아니냐 인공위성. 중국도 쏘면 일본도 쏘고 미국도 쏘는데 우리 동포가 쏜 것도 너무 좋은 일 아니냐 하면서 경축해서 짧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 신해철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죠. 가수 신해철 씨의 마음에 적극 동감합니다. 근데 이건 저는 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쓰면. 두 가지가 제일. 신해철 씨는 이제 무혐의 처분됐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주로는 크게는 두 가지 내용. 그런 도치부 내용이 제일. 2심 재판 때요 심정은 아 제가 선고 딱 1년 6개월 딱 받고 판사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너무 황당해서 판사님 1년 6개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편지가 너무 편지 가지고 1년 6개월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판사 그냥 나가버렸어. 너무 황당했죠 저는. 만약에 받아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년 6개월이라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 그때 난리가 났었죠. 처 안에는 재판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판사한테 말이 되냐 막 이러고 전 계속 따져먹고 심정이 그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갈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념을 지키고 산다는 건 요거 기록 의미였어요. 국방 생활에서도 잃지 않았던 신념 요것도 요거는 약간 강경. 대학 때 징역 살 때는 그렇게 컸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양심?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양심 대학 때는 어리잖아요. 3학년 때고 어리고 그때도 1년 6개월 많이 받은 건데 마지막 선고 재판 받으러 갈 때 이제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가 형량에 참고할 때 원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래 변호사도. 그래서 그러려고 했죠. 재판장 문을 딱 여는데 생전 안 오던 우리 동아리 후배들이 다 온 거예요 그날 하필. 아 그래 그럼 막 아 그 마음을 선배들은 알 거야 아마. 그래갖고 막 지금처럼 멋있게도 얘기 못했어요. 장황하게 그냥 판사 묻는 거죠. 윤기진 씨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대답 못했죠. 윤기진 씨 그러더라고요. 한 단어 얘기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1년 6개월 딱. 저 빼고 다 나갔어요. 네, 한 500명 중에 한 10명 남았는데 그 10명 남은 사람들은 다 좀 기라성 같은 선배들.
저 혼자 제 나이 때는 저 혼자 그때 뭐 자존심도 있었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 후배들 앞에서 뭐 그런 게 있었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 별 생각 안 해요. 되도록이면 그냥 책에 빠져서 뭘 생각하면 힘드니까. 예를 들면 처가 이제 집에서 애기들 편지 보내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그러면 그런 거 볼 때가 힘들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애기들이 면회 오잖아요. 그럼 그날은 힘들어. 아 진짜 막 애들 너무 만져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 되도록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책에 빠져 있고 신문에 빠져 있고 글 쓰는 거에 빠져 있고 나름의 제 생활에 빠지려고 하죠. 막 운동하는 거. 진짜 3년 징역 살고 나오면 우리 낙검수의 정봉주 의원이 왕자 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 1년 만에 3년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완전 장군이니 진짜 완벽하게 진짜 의장님에게 국가보안법이랑 저 세월호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엄마 아빠 500명이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법을 안 제정을 안 해주죠?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첨단 기법으로 그 범죄자들은 그런 게 잘 잡는데 첨단 기법으로 이런 양심수들은 그렇게 잘 후려쳐서 가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6개월 동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법이 제정이 안 되잖아요. 유족분들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왜 이러지? 이 정치인들이 다 세비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 날고 기던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왜 진실을 밝히지 않지? 왜 세월호법을 제정을 안 하지? 그런 이상한 사회 있잖아요. 저는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이 저는 첫 감옥을 가면서부터 저는 그랬어. 이상하다. 이게 너무 심한데 나한테. 내가 약간 투박하게 자주 통일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 투박하게 거리 점거를 했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한데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보는 거 사회를 보는 게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보는 거랑 제가 본 거랑 다르지 않다 싶어요. 왜 종북 빨갱이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종북 빨갱이다 딱 그러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영화를 보던 세월호도 빨갱이 종북 얘기를 들었잖아요. 선동한 사람 근데 와서 현장에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워낙에 이제 막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정희 대표 이런 분들은 고도의 막 종북 발견이 났잖아. 아까도 보셨지만 이정희 대표님이 3위 했습니다. 종북 보고 제가 1위 했어요. 저를 봤을 때 어때요? 옛날에 이런 거 아닌가. 이것도 막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 힘든 게 그게 대한 딱 인식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종교라고 그러면서 근데 예를 들면 엊그제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높은 2인자, 3인자, 4인자가 다 왔어요. 왔는데 새누리당 대표, 정홍원 총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첫 회담 자리에서 첫 마디가 아 저 어제 여자친구 북한 응원 왔어요 막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거죠. 자연스러운 거. 손님이 오면 북한의 선수들이 오면 박수 쳐주고 싶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고리가 하나 잡혀있어요. 이게 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재판할 때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판사가 뭐 할 얘기 있냐고 그럴 때도 왜 북에 좋은 얘기를 하냐, 왜 북에 좋은 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냐.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나쁜 거밖에 안 보여주니까. 그게 100가지 중에 나쁜 거 한 가지에 집중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주관. 저는 99가지 중에 제가 막 신복이라고 막 신복이라고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99개 중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이북의 여자친구 선수들이 이렇게 이쁠 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축구 잘할 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건강, 그거 싱크로나이즈?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그게 싱크로나이즈가 있어? 완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알려줘야 돼. 막상 여자 축구 싱크로나이즈 보니까 국민들도 그런 여자 축구 선수들 앞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에이 빨갱이야 정국이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앞에서 못해요. 워낙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국민들이 제가 볼 땐 크게 막 세뇌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제도와 정치가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지 않냐. 법을 주고 이런 게 더 문제죠. 어떤 제목으로 실형을 계속 받으십니까? 찬양곡으로. 북에 대한 찬양곡으로. 그래서 주한미군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국가반품에 걸려요. 북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가반품 철폐라 얘기를 하면 이것도 국가반품에 걸려요. 그게 하는 얘기예요. 쌀밥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쌀밥 맛있다. 조심해야 돼요. 왜 북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걸기 나름인 거예요. 국가반법이. 북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 어떻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 5,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 찬양고무. 찬양고무, 이적 동조.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청년, 이적 단체. 뭐 이런 거. 이런 거 좀 해보고. 생활비. 생활비가 어디서 나냐고. 생활비 없어요. 가까이 울던 저. 여동생 있잖아요. 여동생이 도와주고 와이프는 처제가 좀 도와주고 저는 네, 후원에 있어요. 후원에 80만원 후원에 있는 거 네, 살아요. 네, 뭐랄까 저랑 황선동진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학생분들 맥주 사주신 이 선배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저 이 영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돼서 윤기진 후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누구예요? 배우님? 배우는 아니지. 저 연기는 아니에요. 이거. 연기한 장면 몇 개 있어요. 그 옥탑방 그. 어디 잡았는데. 배우님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요즘 더 느꼈어요. 제가 여자 축구 응원 갔었거든요. 마지막에 딱 골 넣고 이긴 다음에 여자 축구 선수들이 우리한테 딱 왔어요. 근데 제 옆에인가 뒤에 누가 갑자기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갑자기 총통일 외쳤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 허우밀 선수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총통일 하면서 우는 거야. 막 우는 게 이렇게 울지 않아요 그냥. 진짜 막 그거 있잖아요. 죽는 듯이 우는 표정 있잖아요. 허우밀 선수. 그리고 또 제가 봤고 이게 순식간 한 1초 2초 가는 문제예요. 이북 축구 선수들 이쪽에 응원단 한 1,000명이 다 막 저거 통일하면서 막 우는데 아 이게 진짜 말이 필요 없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구나. 국정원 검찰에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 통일이 세월호랑 세월호는 딱 봐도 우리 아이들이 죽는 거. 되게 이념적인 것 같고 되게 복잡한 것 같고 근데 아니더라고. 세월호보다 더 쉽고 더 넓고 더 큰 문제예요.
왜? 이성 가족 상봉 보면서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다 군대 끌려가면서 다 울잖아. 막 새벽까지 스타크래프트 하고 술 먹으면서 막 마지막이구나 씨. 이게 되게 평이하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 통일이 안 됐으니까 통합진보당이 알갱이 소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 그 엄마 아빠들이 언제입니까? 이 엄마 아빠들한테 지금 광화문에 앞에 그 목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낮에 한 12시간을 피켓팅을 해요. 앰프들 세월호 엄마 아빠들한테 알갱이라고. 아 부모들이 그게 와 진짜 목사한테 진짜 제가 막 이성이 없다면 진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통일이 이런 문제가 모든 거에 다 걸렸어. 종북 빨갱이가 모든 거에 나오듯이 통일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거에 다 걸린 세월호다. 똑같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학생운동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잡는 게 뭐야. 80년대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학생운동권에 발쪽만 담궈도 부모들이 없고 이게 너무 걱정되잖아. 아 통일 문제는 좀 세월호다. 반드시 우리가 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아 이거 난데 뭐 숙성도 올리지 너무 하시는 거 수화만 보면서 풀려나시는 수화만 보면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연자에 있겠죠. 있겠지만 한켠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고 감옥에 갔다 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뭐 이재호 권선수 씨 새누리당의 한태경 뭐 이런 다 감옥에 한번 이병박까지도 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모르죠. 저도 자꾸 저게 저요? 전개? 저 꿈은 대통령이 왠지 아세요? 대통령 하세요. 박근혜보다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런 말 입도 정치라니 그냥 아 투쟁을 잘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거였는데 이명박 때 갑자기 불현듯 들었어요. 아니 정말 국민들한테 나쁜 짓 대신 없는 대통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청와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박근혜보다 잘할 거 아니야. 나쁜 짓은 안 하니까 기왕 그런 거면 제일 큰일 하고 싶어. 왜? 제일 권력을 잡아 통일도 빨리 하고 세월호 것도 권력 가장 국회의원 하나 둘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쓰면 박영선 원내대표잖아. 다 같이 우리 대통령이 재미뽑기 해가지고 재미뽑기 하고 하루씩 이거 괜찮네. 와 이게 되게 괜찮은데요 진짜. 이렇다고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 오늘 같은 날 아 미니결이한테 이때까지 막 화내는 게 너무 미안해. 아 오늘 미니가 나올 때마다 울었어요 저는. 결에는 애가 좀 구김이 좀 덜해요. 여기엔 결에는 약간 평양 스타일의 애가 투박해 단순해. 근데 결에는 미니는 정말 예민한 거죠 애가. 아직도 저랑 손은 안 잡아요 미니는. 마음은 다 좋아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신경전이 엄청 심해요 저랑. 저 재판받으러 가는 날 미니가 저한테 끝까지 인사를 안 했어요. 눈을 안 마주쳤어요 저랑. 지도 힘드니까. 아 그러니까 둘이 자꾸 티격태격해 감정싸움을 하거든요. 일상으로
아 너무 미안했어. 그럼 미니엄마 아까 마지막에 그 우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아 너 그럴 때 미안하다. 엄마한테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네. 편지의 내용. 후회한 점. 이 길 자체를 후회할 순 없어요. 그죠? 만약 후회하게 되면 스톱이 돼요. 후회하는 순간 스톱이 돼요. 사람의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그랬던 적은 있죠. 아 이렇게 지경을 세 번 안 가면서도 운동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수천번 했죠. 수천번. 근데 뭐 제가 찾아서 온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렇게 다 떠밀린 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뒤집히면 다시 재판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유죄는 안 된다. 유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키면 다시 해야 돼요. 유죄가 확정되면 저는 이제 형사보상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7개월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봐야 한 2,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 7개월이랑 못 바꾸는데 미니결의한테 주상처 못하는 거예요. 이 7개월 상처가 미니결의한테 토끼울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따가 없어져서. 노래가 되게 강하거든요, 애가. 근데 이번에도 세월호 촛불 갔다가 어떻게 경찰한테 한번 방패에 딱 밀렸어. 죽는다고. 아, 역시 애들인가. 아, 전 이건 뭐 몇십 원을 준다도 이거 못 받고 애들한테 준 거는 가족들과 하고 싶은 건 뭐 다 하고 있죠. 하고. 약간 이런 긴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슬아슬한 긴장이 있어요. 재판이 자꾸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좀 초조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좀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출소 가장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응? 책 집필은 두 번이 다 돼 있어요. 북한 얘기,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이건 3년 징역 살 때 쓴 거. 우리 이번에 7개월 징역 살 때 미국의 사회, 문화, 체육 이런 거 쓴 게 있어요. 마이클 뭔가요? 맞죠? 싱크 같고. 이게 영감 받아갖고, 아, 재밌게 이런 거 써보자. 두 번 다 써놓았는데, 지금 겁나서 출간을 못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 받으면 그게 그건 다 하고 징역 가면 다시 이거 다 넣어야 돼. 다큐 영화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부정적 영향은 있을 수 있죠. 지금 1배가 지금 저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전대협 학생운동 선배인데 승부를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미니 엄마랑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애들 때문에 약간 걱정돼. 애들이 영화에 나오니까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스틸 컷이다 이런 게 나가서 알게 될까봐. 선생님들은 다 알아. 학교에 선생님들은 다 아는데 이건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괜찮아요. 지금도 국가방법이 양심수가 감옥에 100명 가까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매년 있어요, 매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많이 보겠어요. 많이. 이런 게 있다, 지금. 충격적으로. 세월호도 충격인데, 뭐 다른 면에서 이건 또 다른 충격이에요. 이건 뭐지? 근데 여러분도, 저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는 게 있어요. 정보 하면 하잖아요. 빨갱이 하면 하잖아요. 이미 당하고 있어요.
김민호 감독님이 이런 주제로 영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어? 이정희 뭐, 너무 인기 좋네. 너무 잘하네. 안 되겠네. 정국을 죽여. 어? 세월호? 어? 국정원 촛불? 세월호.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걸 안 잡으면 이걸 안 잡으면 많이 보세요. 내년에 개봉을 시도할 거예요. 내년 중에. 마지막 학생운동 당시와 지금 뒤에서 어떤 것 같은지 제가 할 때까지 나 거의 90년대 중반까지는 약간 그 점이 나는데 많았죠. 사람이 많았죠. 80년대도 그때 박수 받았죠. 박수 받으면서 근데 아까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부가 좀 세련되게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아, 말갱이, 주사파. 그때 서강대 박홍 신부님이 총장인데 신부님이 신부님이 한 청년을 매도를 했죠. 주사파 집단이 온 사회가 다 교수 집단, 뭐 언론, 정치인, 세터 가잖아요. 세터 갈 때 교육부와 검찰이 집집마다 공문을 보내요. 새내기도. 청년이 배우에 있대. 어떻게 가지 마라. 세토 가지 마라. 학생회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한 20년이 온 거예요. 뭔가 학생들 중에 이런 영화를 다큐를 보시고 학생분들 중에 세월호 서명을 받으시고 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20년 동안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훌륭한 대통령 두 분이 계셨지만 이분들이 공권력을 지고 있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이 TV에서 토론회 하는데 나는 새끼 검사가 완전 삿대질 하면서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못 잡았어요. 전 그게 노무현 대통령 아쉬워요. 진짜 내리눌러서 다 자르고 했어야 되는데 약하셨죠. DJ 되는 거 그렇게 20년이 온 거예요. 근데 학생운동이 아직 이 명맥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 저는 놀라운 감동이고 저는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월호 때 가장 먼저 감흥하는 게 지금 대학생들이에요. 가장 뜨겁게 즐기게 대규모로 감흥하는 게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유가족분들이 대학교 간담회 돌아다니시잖아요. 너무 고마워하세요. 어딜 가도 받은 감동과 대우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세요. 대학생, 노동자들도 계시고 농민도 계시고 인텔리 지식인들도 많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최고라고 하세요. 대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이 움직여서 하시잖아요. 지금 억지로 안 하시잖아요. 전 이러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다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DNA가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DNA가 XYZ가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근데 더 본 거죠. 근데 학생들이 지금 세월호 문제에 유독 관심을 가져줘. 그 끈을 안 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내년에 들어오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심각하죠. 전 한국 사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자살이 심각하잖아요. 우울증이 옵션이잖아 이제는. 이 친구들이 투쟁을 해야 된다. 이 친구들이 세월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쌍욕은 다 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 나쁜 어른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워요. 이 친구들이 촛불을 만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미국처럼, 일본처럼 한순간 촛불을 만나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그 단원고 친구들, 생존자 친구들이 계속 막 트라우마 심각하고 막 샤워도 못하고 하다가 5월 달인가 6월 달에 행진했을 때 있잖아요. 행진하고 싹 바뀌었대요. 용기가 생기고 그래. 이게 막 투쟁 막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몫은 이런 게 있구나.
전 이런 학생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서울을 만난 대학생들이 선배가 되고 내년에 그러는 고등학생들이 또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해요. 사태지 X세대 뭐 Y세대 많았는데 Z세대 뭐 세월호 세대가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밑바를 깔아주시고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게 하더라. 희망과 그러니까 주체적인 자기 욕과 이런 걸 대학마다 한 명씩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뭐 대자부 열정도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요즘 1배가 있었대. 전 그랬어요. 세월호 하면서 그런 거 모르겠어요. 대자부 붙였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냥 24시간 1인실을 해버려. 대자부 1인실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이런 맛이 있으면 저는 통한다. 워낙 주먹 들고 힘들고 하니까 이런 맛이 사라졌어. 근데 세월호 때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마지막에 신념을 지키고 살았다. 제가 막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아 이걸 지켜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켜야 된다. 근데 신념까지 뭐 거창하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호 우리 부모님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킨다. 끝까지 같이 간다. 끝까지 같이 간다. 이게 신념이면 신념이죠. 이건 인간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여자 축구 보면서 또 약속을 한 거잖아. 아 그래 남북관계 이러면 안 돼. 다 너무 힘들어진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에 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2005년에 상암에서 남북 친선 축구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의 그 분위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 신념이면 신념, 약속이면 약속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상. 네. 와. 아, 자녀. 우리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